기출유형 문제 4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요. 암호 입력하시면 화면과 같이 엑셀 화면에 입력부터 차트까지 시초 구성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력은 여러분이 직접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서요. 자료 입력하시고 기본 작업 두 번째 서식은 다섯 문항이죠. 셀 스타일과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그다음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해서 달과 그다음에 연에 대한 표시고요. 그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숫자 뒤에다가 학년을 표시하는 거, 그다음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거. 그래서 다섯 가지 서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2부터 IE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제목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1을 선택합니다. 글꼴을 17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글꼴 가셔서 17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16 선택해도 눌러도 마찬가지죠. 예, 직접 1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색깔에서요. 표준색에 진한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색의 진한 빨강 선택합니다. 행의 높이, 행머리끌 2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에 가셔서 35를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C4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에서요. 우리가 날짜를 표시하는데 영문과 그 다음에 연도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날짜에서 영문과 그 다음에 연도가 표시된 걸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코드 값을 지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M자가 4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월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거고요. 슬래시 연도는 네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YY를 두번더 추가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화면과 같이 보기에 나와 있는 형식과 문제에 제시된 형식을 확인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B6부터 B7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8부터 B9, B10부터 B12, 그다음 B13부터 B15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T6부터요. T15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 뒤에다가 학년을 붙이고자 합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직접 학년이라고만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나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냥 학년 붙이셔도 입력한 텍스트, 그러니까 숫자 뒤에 학년이라는 텍스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P5부터요. I15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선택하시고 우리 맞춤에서요.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하셔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가운데 맞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범위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한 거를 실행 취소하겠습니다라고 가운데 맞춤 취소, 다시 한번 취소, 한번더 취소하면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범위가 B5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B4부터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B5부터 I15까지 선택하고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그다음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됩니다. 작업하고 나서 뭔가 잘못한 거를 발견했어요. 조금 전에 작업이라면 위쪽에 있는 저장 옆에 실행 취소란 도구를 이용하셔서 조금 전에 작업한 내용을 실행 취소하신 다음에 새롭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부 서식입니다. F6부터 F15까지는 아이콘 집합. 그 다음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해서요. 패스와 같은 경우 빨간 텍스트로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재 작업하는 서식 시트에서요. F6부터 F15까지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아이콘 집합에 그 다음 4색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사색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여긴 신호등입니다. 사색 신호등이고요. 옆에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사색원이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I6부터 I15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셀의 텍스트가 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음이라고 선택하시고요. 패스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빨간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 텍스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다섯 문항에 첫 번째는 과목별 총점은 반영 비율을 곱해서 더한 값을 표시할 거고요. 두 번째 평가는 평가는 네 과목 모두 60점 이상인 경우는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인데 if와 and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세 번째 전공 여부는 첫 번째 문자 left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이 참조하는 표가 수직인지 수평인지에 따라서 V룩업, H룩업 선택해서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순위는요. 과제가 가장 높은 학생이 1등이면 내림차 순위겠죠. 랭크 함수를 통해서 값을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등자를 N% 연산자 이용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평균값을 구할 땐 에버리지인데 조건이 있습니다. 학과와 출석을 이용해서 학과별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if, average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엑셀 화면에 계산 클릭하고요. 첫 번째 총점을 구하고자 합니다. 총점은 함수를 따로 정해주지 않았으며 안 되어 있어서요. sum product 함수가 만약에 제공이 되어 있다면 범위만 드래그하셔서 작업할 수 있는데 함수가 문제에서 제공되지 않았다면 직접 입력합니다. equal 출석 점수 곱하기 그다음 출석의 비율이 나와 있는 C28셀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도하기 과제 점수 곱하기 아래쪽에 있는 과제 비율 F4 눌러서 절대 참조 도하기 중간 점수 곱하기 아래쪽에 참조하는 셀 절대 참조 도하기 기말을 마우스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왼쪽 한 번만 누르면 기말에서 깜빡깜빡 할 거고요. 곱하기 기말 비율 F28셀 선택하고 절대 참조. 참조하는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참조했고요. 각각 이름에 따른 점수값은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지 않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수식 탭에 가셔서 논리에 가셔서 if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요.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AND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출석부터 기말까지 모두 60점 이상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 출석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 두 번째 과제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 세 번째 중간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 네 번째 기말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면 되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세 번째 전공 여부인데요. 전공 여부 표 2의 데이터가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H룩업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과목 코드 왼쪽에 한 글자 CSP를 추출하셔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면 됩니다. 찾기 참조 영역에 HLOOKUP 함수 선택하시고요. 왼쪽에 하나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과목 코드 쉼표 하나, 그 다음 참조하는 표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표 범위 정하신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참조하는 표에 첫 번째에서 찾았고 두 번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순위를 구하는데요.
순위는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equal rank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가제 점수 첫 번째 데이터가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값이 큰 데이터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라서 별도로 안에 뒤쪽에 옵션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구함값 뒤에다가 M% 그 다음에 등을 문자로 묶어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균값입니다. 학과별 출석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verage if 함수인데요. equal average if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range는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학과에 가서 B5부터 B24에 가서 심표 근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네요. 아래쪽에 각각의 학과별로 참조하는 범위가 동일하니까 P5부터 B24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요. F4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을 조건은 I28셀의 데이터가 입력된 것 같습니다. I28셀 선택하고 심표 실제 평균을 구할 데이터는 문제에서 출석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출석 점수를 범위 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출석의 값의 위치는 항상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에서는 첫 번째 유효성 검사. 목록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정렬, 1수준, 2수준, 각각 오름차순 정렬이네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모든 필드를 표시하는 거고요. 조건은 모바일이 포함된 학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석 3시트에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는데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성별인 것 같죠? 학과인 것 같고요. 이름에 대한 개수를 구하고요. 스타일을 적용하고 위치가 L4셀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엑셀 화면에 분석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T5부터 T24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클릭하신 다음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학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분석 1번 시트에 B4부터 J24까지 선택하시고요.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기준이 학과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 기준 추가하셔서 두 번째 기준은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먼저 학과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같은 학과 안에서는 가나다라 순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석 2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를 하실 건데요. 문제에서 조건은 B27에다가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모바일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데이터도 있고요. 앞쪽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학과라는 필드를 D4를 복사, B27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나는 이렇게 별표를 넣되 중간에다가 모바일이라고 입력하면 앞 뒤에 어떤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고요. 모바일이란 텍스트가 포함된 조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의 고급을 클릭하셔서 B4부터 J24 조건 범위 입력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B30셀만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모바일이란 글자가 들어간 텍스트를 모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분석 3번입니다. 피벗 테이블이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B4부터 J24 영역 안에서 기존 워크시트에 L4라고 되어 있나요? L4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영역이 만들어져 있고요. 문제 그림을 참조하시면 학과가 행 레이블로 표시가 되어 있고 성별이 열 레이블에 교차하는 지점에
이름을 가지고 개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구해진 값을 가지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어둡게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둡게 14를 클릭하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첫 번째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데요.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리고 구분 기호가 콜론인가요? 그 다음 B3셀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범위 이용해서 문구 가로막 대형 만드실 거고요.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다가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 차트에 대한 수정 작업, 레이아웃과 차트 제목, 하나의 데이터 계열만 꺾은 선형, 그 다음에 값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 그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네 번째, 용지 방향 가로와 여백과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엑셀 화면에서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올 데이터는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클릭하시고요. 4의 폴더 안에 교과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가져오기. 구분 기호로 분리됨 선택하시고 다음 문제에서요. 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탭 체크 해제하시고요. 기타에다가 Shift 누른 상태에서 콜론 점점 아래쪽에 입력하시고요. 다음 누르신 다음 마침 누르셔서요. B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차트에 가셔서 B4부터 B9까지 선택, 그다음에 T4부터 E9까지 선택합니다. 다음 삽입에 가시면 세로 막대형에 문구 세로 막대형 선택하시고요. 위치를 B11셀에 먼저 맞추신 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I29까지 크기를 조절합니다. 다음은 차트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에 가셔서 3번 선택하시고 차트 제목을 학과별 성적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붉은색 계열을 차트가 가로막 대형이네요. 제가 세로막 대형을 만들었는데 다시 차트 종류에 가셔서 가로막 대형 선택합니다. 문근 가로막 대형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실행 취소 한번 눌러볼까요? 처음 상태로 한번 돌려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차트를 지우고 다시 만들까요? 네. 이 상태에서 삽입에 우리 가로막 대형의 문근 가로막 대형 선택합니다. 그 다음 위치를 B11셀에 맞춰 놓으시고요. 오른쪽 하단을 I29까지 조절합니다. 네. 다음 레이아웃 가셔서 3번 선택하시고요. 다음 차트 제목에 오셔서요. 학과별 성적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 붉은색 계열의 정보통신학과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표시 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정보통신학과 꺾은 선형에서요. 가장 높은 값 오른쪽에 있는 높은 값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를 선택한 다음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에 가셔서 서식에 클릭하신 다음 도형 스타일에 미세 효과에 황녹색 강조 3을 클릭합니다.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은 홈에 가셔서 크기를 12로 바꾸시고요.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 글꼴 크기 12에 굵게 합니다. 그래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용지 방향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 그 다음 여백에 가셔서 제시된 값이 선택할 수 없다면 사용자 지정 여백에 가셔서
왼쪽이 1.8, 오른쪽도 1.8, 위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도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릿말 꼬린말은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0.5라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구역, 페이지 번호를 넣기 위해서 바닥글 편지 클릭하셔서요. 가운데에다가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겠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 있는 페이지 번호 클릭하시되 뒤에다가 페이지라고 쓸 겁니다. 한 칸 띄어서요. PAGE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1페이지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우리 파일에 가셔서 인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쇄가 될 겁니다. 라고 미리 보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4의 기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